한국 동아생입니다. 이란이 헌법이 있으면서 군주가 있어도 입헌혁명이라고. 왕조가 붕괴됐다. 왕조. 근데 이제 사파비 왕조 아니면 카자르 왕조 이게 낯설으니까 여러 번안 보면 이제 힘들죠. 그럼 왕조가 붕괴되니까 당연히 분열될 테고 여기도 왕조 재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순서하고 사파비 카자르 이란. 그럼 여러 번 봐가지고 익숙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란 국왕 근대화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아? 영국 상인에게 담배 독점하면 담배가 사치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담배 나라에서잖아요. 돈이 많이 되니까. 아, 아프가니 개혁 세력 이슬람 성직자 이권 해수 운동 저항 운동 담배 독점권 해수했다.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서도 시비를 걸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영향력, 재정이 튼튼해지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입헌혁명의 계기가 됐습니다. 카자르, 사비니 똑같네. 계속 위에 거 나오네. 보수 세력 반발하고 전제 정식, 황제의 정치에 반대해서 보수 세력이 반발하고 열강의 무력 간섭 실패를 하고 이게 흐름 자체 내에서 익숙하게 그거더라. 자꾸 고른 수밖에 없어요. 사바니하고 카자르 두 개는 외워야 되죠? 사카 축구 같은데 꼭 사카 무하마드 알리의 근대화 정책 근대식 군대 창설하고 행정구역 교육제도 그리스 독립 후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이집트 스스로 통치하는 분리돼서 수에즈 운하 건설하고 이집트가 민족운동하고 영국 프랑스 자금 빌려서 지분이 있겠죠 개운하면서 빚이 엄청나게 많으면 빚이 있으면 간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산장려운동부터 빚 갚는 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났죠 세포의 항쟁 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이 아편하고 면화를 재배를 해서 중국에 수출을 했죠 영국산으로 그러니까 인도는 면직물 영국산으로 대량으로 하니까 몰락했을 테고 영국이 힌두교, 이슬람교 간에 대립을 조장해서 인도에 있으니까 속에 그죠. 충돌을 일으키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크리스토교를 침투시켰고 세포이 지금 탄약통입니다. 탄약통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 이렇게 소돼지 기름이 칠해져 있었는데 무장 독립 투쟁을 하고 대규모 민족 운동을 했죠. 동인도 회사 서인도가 이렇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섬인데 이거랑 대응해서 동인도라고 부른 것 같아요. 동인도사 인도를 동인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배하고 인도인의 민족의식 성장해서 나중에 서양 문물 경험하니까 이게 독립운동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 하면서 국민들이 회의해서 다 모였잖아요. 근데 회유하고 중상류층 인도인을 중심으로 이게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동인도 회사가 제가 아는 그 회사인지 다른 회사 뜻인지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예요. 동양척, 이 우리나라는 동양척 식주식회사 만든 거죠. 동인도 전체를 관리하는. 자, 영국의 인도 지배, 인도 권익을 확보하고 타협적 자세를 하고 영국의 벵골 분할령, 인도 벵골만 있어요. 인도 옆에. 인도 국민회의에서 운동 주장을 하고 그랬죠. 예, 벵골 분할령 한번 볼까요? 사전에 지식이 인도 총독 커즈니 제공한 것이 벵골 분단령이다. 민족운동이었던 벵골 지방을 분할한다는 거네요. 자치주 운동하는 거. 무슬림하고 힌두교하고 충돌하니까 여기를 나누려고 했네요. 행정 편의상. 충동에서 분할. 힌두교. 대세 힌두교가 많은 서벵골. 벵골을 힌두교 많은 서벵골, 이슬람교도 많은 동벵골로 나눠버렸네요. 근데 나중에는 영국은 마침내 철회하였다. 왜? 국민회의가 중심이 된 영국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뭐그 정도 알면 되겠네요, 그죠? 뭐라고요? 서벵골하고
동맹골로 나눴다는 거죠. 힌두교하고 이슬람 때문에, 그지? 근데 인도 국민회의가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영국이 철회했다. 반영운동 일어나니까.